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신청서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과 시장 군수들이 춘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도민 모두가 유치 성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국립한국문학관 춘천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와 강원도 민족예술인 총연합 등 도내 11개 문화예술단체 대표들은 춘천이 모든 면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최적지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춘천이 문학적, 상징적, 문화예술 저변 접근성, 향후 연계 개발성 등 모든 면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것을 뜻을 같이 하며 강원도 전체의 현안으로 삼아 유치 성사에 최대한 협력,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춘천은 김유정 등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을 다수 배출한 한국 문학의 본향이자 분단 문학과 통일 문학의 상징적 입지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 취지에 가장 부합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도 국립한국문학관 춘천 유치에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강원도 전체의 현안으로 보고 지지 성명을 채택하고 유치 성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도시인 춘천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제 현안 사안으로 이제 매우 중요하게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 유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관계부서에 송부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지 선정이 정치적 판단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도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하는 등 도민 모두가 국립한국문학관 춘천 유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손홍겸입니다.